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길을 내는 작업이 끝나자 곧바로 불을 붙인다. 높은 기온에 바짝 마른 탓인지 순식간에 불이 옮는다. 전이가 워낙 빨라 물을 뿌려 조절을 해줘야 한다. 불이 꺼지고 나면 줄기만 남게 되는데 불의 온도가 식을 때쯤 되면 본격적으로 수확이 시작된다. 수확에 쓰이는 도구는 오직 하나. 길게 구부러진 칼 한 자루뿐. 다땅난 마고 따따게 따따바 따따가 사포노는 뜨붕가야. 이제 틀라이 빵 디통알랑 차카페디린 사카호이 기나간 팜포톨 kaya dito lang namin ito ginagamit. Pagka yun doon naman, yung malaki na. ₱40도가 넘는 태양볕에 불타고 난 재까지 날리면서 덥고 탁한 공기를 뿜어대는 사탕수수밭. 긴 팔, 긴 옷은 필수. 두건으로 입과 코를 막지 않으면 잠시도 버틸 수가 없다. 부하의 과 kasama niyo rin? 10분이 지났을까.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손과 발은 이미 시커멓게 재로 범벅이 됐다. 땀이 비오듯 하지만 쉴 수도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양은 더 뜨거워지기 때문이다. 최악의 작업 환경 속에서 그나마 입마저 미리 태우지 않았다면 날카로운 잎에 베어 손발이 다 엉망이 돼버렸을 것이다. 높이 최대 6m. 생김이 대나무와도 비슷한 사탕수수는 바이오에너지, 의류, 섬유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지만 대부분 설탕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다.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사탕수수 재배지인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2위의 설탕 수출국으로서 바탕가스의 경우 전체 농경지의 23%가 사탕수수밭일 만큼 중심 농업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15%가 사탕수수업에 종사하는 바탕가스 농민들은 대부분 대를 이어 농사를 짓는다. 마놀로 제이미 부자도 마찬가지다. 평생 사탕수수 재배를 해온 아버지를 따라 제이미는 8살 때부터 사탕수수밭을 드나들며 일을 배웠다. 검은 재로부터 팔을 보호해주는 양말처럼 사탕수수 농사로 가정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준 아버지. 아버지가 그랬듯이 그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지친 몸과 마음에 오아시스가 다가온다. 기다리던 점심시간. 오늘의 메뉴는 그들 말로 굿도라는 요리. 굿도. 우리나라로 치면 돼지고기 국밥과 같은 음식이다. 쉴 수 없는 노동 일정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땀을 흘리기 때문에 점심에는 고기가 빠지지 않는다. Nakakaawa kapag pinakakain niya sa hirap parang trabaho niya. That food is for the... Go! 오후에는 베어낸 사탕수수를 트럭으로 옮기는 작업에 들어간다. 한 무더기 들어올려 옮기는 일이 머그리 힘들까 싶지만 그 작업량이 만만치 않다. 짊어지고 옮기고 또 짊어지고 옮기고 단순 반복되는 작업은 온몸에 통증을 부른다.
현대의 기계화된 도구는 어딜 봐도 찾아볼 수 없다. 구멍이 숭숭 뚫린 사다리만이 트럭에 오르는 연결 통로. 그나마도 휘청거리는 통에 발걸음을 내딛기가 쉽지 않다. 그 흔한 지게차 하나 없이 그 많은 사탕수수를 오직 인력으로만 옮기다니 세계에서 가장 힘든 직업 5위 안에 손꼽힐 만도 하다. 트럭 위에서는 설탕 공장에서 분쇄하기 좋도록 1차 절단 작업을 한다. 역시 사람만이 도구일 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트럭은 채워지고 더 많은 사탕수수를 싣기 위해 트럭 난간 주변에 기둥을 세우기까지 작업은 계속돼 3시간여가 흘렀다.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자 인부들의 움직임이 느려진다. 팔이 말을 듣지 않고 몸은 물을 빨아들인 스펀지처럼 천근만근이다. 다리도 후들후들. 의지와 상관없이 힘이 풀린다. 20kg의 사탕수수 더미가 200kg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해질녘까지 작업을 계속한 결과 트럭 정량의 두 배가 넘는 양을 채웠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사탕수수를 적재하기 위해 세워뒀던 기둥을 높이에 맞게 손질하고 나면 작업 끝. 트럭은 설탕 공장으로 가게 된다. 드디어 퇴근이다. 새벽 6시부터 12시간 남짓한 시간. 길고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 기분은 어떨까? You okay? Okay. 매일 사람 봐요. 뜨거웠던 바탕가스의 태양은 인부들의 시름과 피곤을 씻고 하늘 저쪽으로 사라진다. 하루는 저물었지만 그들의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 새벽 3시, 물소들의 등장과 함께 인부들의 움직임이 부산스럽다. 사탕수수를 한데 모으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 새벽에 도대체 뭘 하려는 것일까? 사탕수수 줄기를 서서히 삼켜버리는 저 육중한 쇳덩어리는 또 무엇일까? 필리핀의 전통 설탕, 마스코바도를 만들기 위한 첫 작업. 그런데 왜 굳이 새벽에 하는 걸까? 이방 관남만요, 그렇죠. 볼록나요. 건배살라다. 이또 아주 관리도. 이밖에. 밤낮이 없는 건 물소도 마찬가지. 추출기를 돌리는 유일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소가 빙빙 돌면서 추출기를 돌려주면 인부는 계속해서 사탕수수를 넣어줘야 한다. 급기야 날이 밝아오며 동이 트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한 반복의 작업 앞에 사람도 물소도 버틸 재간이 없다. 추출기를 돌리는 속도가 느려졌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중노동을 한 물소가 지칠 대로 지친 듯 보인다. 탈진한 물소를 교체하기로 했다. 새 물소가 노동의 강도를 예감한 듯 피하고 싶은 눈치다. 새로 교체된 물소가 작업을 하는 동안 추출 작업에 동원됐던 물소들은 휴식을 취한 후 또다시 교체된다.
소들은 교대 근무라도 하지만 인부들의 사정은 다르다. 새벽부터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사탕수수를 옮기고 또 넣고 집이 빠져나간 사탕수수 줄기를 정리하고 또 사탕수수를 옮기고 힘을 많이 써야 한다거나 위험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교대하는 사람 하나 없이 오랜 시간 같은 작업을 하면서 긴 시간을 인내해야 하는 것만큼 지긋지긋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 후로 또 5시간. 일을 시작한 지 8시간 만에 마침내 사탕수수액 추출 작업이 끝났다. 추출기에 모였던 액기스가 호스를 통해 가마솥으로 옮겨진다. 이 시원스런 소리를 들으면 잠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세운 밤의 피로가 싹 사라진다고 하니 격한 노동에 그동안 단련되어 온 그들의 기지가 발휘되는 순간이다. 본격적인 설탕 제조에 앞서 라임가루를 첨가하는데 라임가루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풍미를 좋게 하여 양질의 설탕을 만들어준다고 한다. 불을 떼는 일은 설탕 제조의 성패를 좌우하는 예민한 작업이다. 불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온도를 계속해서 맞춰줘야 한다는 것. 불뚝을 빠져나오는 연기는 마치 불이 난 듯한 빛깔과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안 그래도 무더운 날씨에 뜨거운 창작불 앞에서 그저 버티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다. 사탕수수액이 가열되면서 생기는 거품들은 그때그때 제거해야 한다. 불순물이 위로 떠오른 것이기 때문에 깨끗이 걷어줘야 순도 높은 설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손과 얼굴에 전해지는 열기가 필리핀의 더위를 앞선다. 가마솥이 워낙 큰 데다 강력한 화력에 급속으로 데워지다 보니 수증기는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다. 그들의 마스코바도는 이렇듯 더위와 인부들의 땀을 뿌리 삼아 만들어져 왔다. 그로부터 2시간. 사탕수수액이 펄펄 끓기 시작했다. 그때 인부들이 책장 비슷한 거대한 나무 틀을 들고 등장한다. 이것은 또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틀을 준비하는 것을 보니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는 모양이다. 설탕 전수자 올란도가 사탕수수액을 확인하는데 용액의 상태를 어떻게 확인한다는 것일까? 질 좋은 설탕을 만들기 위해선 적절한 농도 조절이 중요한데 필요한 준비물은 끓는 사탕수수액과 세숫대야에 담긴 물만 있으면 끝이다. 맑은 물에 용액을 떨어뜨린 후 손으로 만져봄으로써
점성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필리핀 사람들은 설탕을 액체 형태로 먹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먹는 설탕처럼 가루로 만들기도 하는데 가정에서는 걸쭉한 액체 설탕을 주로 즐겨 먹는다고 한다. 작업 중간에 두고 먹을 액체 설탕을 덜어내고 나서 또다시 가열. 수십 번의 농도 확인 작업을 거쳐 3시간 열을 펄펄 끓이고 나니 설탕 건조틀이 등장한다. 마지막 확인의 순간. 최적의 농도가 맞춰진 것일까? 말한부터는 아? 말한부. dapat yung masang to eh. dapat pag pinitig mo ganyan, ano na, sumasabog. 'Yun ang problema. Masunog yung gilid. 이때쯤 되면 어김없이 아이들이 등장한다. 즉석 설탕 사탕을 얻기 위해서다. 세상에서 이보다 큰 막대 사탕이 어디 있을까? 게다가 달콤하기까지 하니 별다른 먹을거리가 없는 이곳 아이들에겐 훌륭한 간식이다. 전통 설탕 제조의 마지막 작업인 건조 작업이 시작됐다. 가마솥에서 설탕 용액이 쏟아지자마자 밀대를 든 인부들의 손길이 빨라진다.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듯 용액을 젓는 인부들. 팔이 빠지도록 설탕 용액을 못 살게 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좋아. 인제리 막 근데 정말 나 용 막은데 달라가. 이제 나 수수노가네. 끊임없이 밀어주고 저어주는 작업 속에서 드디어 설탕의 결정체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설탕은 마치 진흙가도 같은 빛깔로 세상에 태어났다. 만드는 데만 반나절이 꼬박 걸리는 그들만의 설탕 마스코바도는 오랜 역사를 그대로 담은 듯 짙고 투박스러웠다. 그 어떤 화학적, 물리적인 정제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탕수수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마스코바도. 그들은 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액체 상태의 마스코바도를 잼 대용으로 빵에 발라 먹거나 주스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는데. 100여 년의 사탕수수 재배 역사. 기나긴 노동의 시름을 이 달콤한 설탕 하나로 버텨왔던 것은 아닐까. 바탕가스의 또 다른 아침이 밝았다. 오늘은 특별한 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총집합이다. 바탕가스 농장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경작지의 수확 작업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대규모의 작업이 기다리는 만큼 복장이며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저마다 자신이 맡은 위치에서 채비를 서두르는 사람들. 수확의 첫 단계인 밭 태우기 작업이 시작됐다. 닭기가 무섭게 확 퍼지는 불길. 생각보다 너무 빨리 밭을 잠식해 가는데 서둘러 불길 잡기에 나서는 인부들. 그 상황에 갑작스런 돌풍까지 불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물을 뿌려 불을 잡아보려 하지만 불길은 자꾸 퍼져갈 뿐이다.
옆에 밭까지 불이 번져 타지 말아야 할 생잎까지 타는 상황. 커져가는 불길에 당황한 인부들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뿐인데, 이들은 과연 이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을까? 급기야 키우지 말아야 할 사탕수수 밭으로 옮겨붓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위기에 당황한 인부들은 적절한 방법을 생각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뿐인데, 이대로 가다간 근처 밭들까지 다 태울 기세. 황급히 물을 날라 뿌리기 시작하는 인부들. 그 와중에 민가 가까이로 불이 접근하기 시작했다. 민가 한 채가 그대로 불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물이란 물은 다 뿌려보며 막아보는데, 다행히 민가 쪽의 불길이 사그라들었다. 진정이 되는가 싶어 한시름 놓는 사이 불길이 반대쪽 사탕수수 밭을 삼키고 있다. 잡을 수 없다면 불의 방향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맞붙어 있는 작은 봉토 쪽으로 곁가지로 길을 낸 후 불을 질러보는데, 이른바 맞불 작전이다. 화마가 봉토로 방향을 바꾸고, 다행히 바람까지 잦아들어 큰 피해 없이 불길이 잡혔다. 아이마 있네. 아이 바람만 들이랑 실업이냔. 인조이랑. 위험천만한 한바탕 소동 끝에 인부들은 다시 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한편 근처의 모종밭에서는 또 다른 작업이 한창이다. 모를 심기 전에 꼭 해야 한다는 일련의 작업. 건장한 내 남자가 매달려 합심해야 하는 일이란 어떤 일일까? 바바이속 부부탓 para kabitan ng motor. Kukuha ko bikilalim. Water, water. 지하수를 뚫는 일은 사탕수수의 생육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조금 전과 같이 큰 불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지하 20m까지 구멍을 뚫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작업. 그들은 이 일 역시 그 어떤 도구 없이 오로지 인력으로 해결한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하수 중심에 가까워졌는지 진흙과 함께 물의 흔적이 보였다. 지금까지가 수맥을 찾기 위한 작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수압과 수질 좋은 물을 얻기 위한 과정에 돌입한다. 이때부터 또 반복 작업이 시작된다. patutubigin lang pat hindi ka itasbayong gayon putik. 당기고 놓기를 수백 번, 관정을 빼고 박기를 수백 번, 깨끗한 물이 나오기 전에는 절대 끝날 수 없는 일이다. 작업은 2시간째 계속됐지만 진흙물만이 나올 뿐이고 인부들도 모두 지쳤다. 작업의 중심축이었던 파포시도 힘든 기색이 역력하다. 시도를 하고 싶어도 힘이 다 빠져버려 일어날 기운조차 없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 순간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매니저 이슬라시다.
원래 이런 중요한 일에 빠지는 인물이 아닌데 굴을 진압하러 갔다 오느라 조금 늦었다. 능숙한 솜씨로 상황이 어떤지 파악에 들어가는 이슬라. 나 보호 뭐 yung alabo sa lalay at na butas na on. Motor na ang ating idadala para mabilis para makuha agad ang tubig. 수맥은 잘 찾았지만 집안이 무너져 맑은 물을 얻어낼 수 없었던 것. 다른 물길을 찾기 위해 새로운 위치를 정하고 재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슬라의 동료 속에 인부들은 다시금 힘을 내고 합심해서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하지만 제 아무리 마을에서 소문난 강철 체력의 이슬라라도 불볕 더위 속에서 해내야 하는 무한 반복 작업은 인체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다. 열심히 힘을 쓰던 그의 얼굴에 언뜻 미소가 비친다. 아무래도 물길을 찾은 것 같다. 눈치를 챈 동료 인부들이 동력 펌프를 옮겨놓는다. 저 멀리 수로에 연결된 파이프를 끌어다가 펌프에 연결해 엔진을 돌린다. 드디어 사탕수수의 생명수가 수로를 채운다. 지금껏 흘린 그들의 땀방울이야말로 사탕수수를 키우는 진정한 생명력이 아닐까.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마을 안악들이 대거 출동했다. 모처럼 만에 사탕수수 밭의 모습을 드러낸 안악네들. 그들이 밭을 찾은 이유는 사탕수수 생산의 기본이 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는데. 달 yan ang unang pangunay pinakikitaan dito sa atay. Yan ang nagiging asukal dito. 잘 개간된 밭고랑에 사탕수수 모종을 떨어뜨리면 아랑네들이 모심기에 들어간다. 내가 po sa dito po sa hukay yung taad para po may nakalinya po yung ano sa may tama pong sukat space. 엄청난 노동 강도로 인해 남자들이 도맡게 되는 사탕수수 농사에서 모심기만큼은 아낙네들의 몫이다. 모심기의 특성상 세심함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다른 작업에 비해 그나마 쉬운 축에 속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제일 편한 작업이라 하더라도 그 흔한 홈이 하나 없이 손으로 땅을 파다 보니 얼마 못 가 손바닥엔 빨갛게 노동의 흔적이 드리워진다. 모종은 사탕수수 윗부분을 두 마디 정도 잘라 만드는데 쌍눈이 잘 칠 수 있도록 마른 껍질을 먼저 일일이 벗겨야 한다. 그러다 보니 껍질 표면에 미세한 가시가 살갗에 박혀 피부가 성할 날이 없다. Mahina na pagdating ng hapon, mahina ang katawan, masasakit yung mga buto. Saka may tinik yung ano, yun may tinik, nakakatusok. 또 하나의 복병은 바로 흙먼지. 아무리 자주 물을 대도 강렬한 태양볕으로 인해 순식간에 마르는 사탕수수 밭은 약한 바람에도
엄청난 먼지를 일으킨다. 그런데 그 건조하고 척박한 흙을 여기저기에서 끊임없이 파고 있으니 그 날리는 흙먼지가 사막의 모래바람 저리가라다. 그러다 보니 그녀들에겐 직업적인 고질병이 있다. 나오몰라. 나쁘고 ng mga pawis at saka nag naliligo. 'Pag naglilis ng katawan pagdating ganun. 먼지와 뙤약볕 속에서의 악정고투 속에 모를 심은 지 3시간. 겨우 밭중턱에 다다를까 말까다. 그들의 노동을 잠시 멈춰주는 건 바로 물. 무방비 상태로 먼지를 먹으며 작업을 하다 보니 갈증이 쉽게 찾아온다. 기관지염과 감기를 달고 사는 아낙네들에게 한 잔의 물은 그 어떤 설탕보다 달콤하다. 시원한 물 한 잔이 힘이듯이 사탕수수는 이들이 사는 이유이자 힘이다. 한마디 노랫가락에 농사의 피로와 시름을 날려보내는 아낙네들. 일에 터전을 잃었던 어두운 역사 속에 한을 달래던 슬픈 노동요는 오늘날 노동을 즐겁게 하는 희망가가 되고 있다. 20세기 초반, 서양의 거대 자본이 유입되면서 사탕수수 농장의 일꾼으로 전락했던 농민들. 그 아픔을 그들은 설탕 하나로 견디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한 삶의 흔적은 근처 시장에만 가봐도 알 수 있다.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음식과 과일들 틈에 빛나는 은박지 포장. 반짝이는 포장을 벗겨보니 설탕용액에 과일즙을 넣어 만든 사탕으로 그 어느 음식들보다 인기가 좋다고 한다. 기기링이 난 tubo tapos lalabas sa ito na ito tapos lulutuin pa ulit ng asukal ganun lang naman to. 액체 설탕 역시 바탕가스 시장의 베스트셀러다. 반나절이 넘는 제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재래식 전통 설탕 마스코바도. 가난한 사람들의 설탕이란 뜻으로 지난 역사 속에서 온 가족이 삶의 고난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었다. 수확이 끝난 사탕수수는 수확 당일 곧바로 설탕 공장으로 옮겨지게 된다. 인부들의 손으로 잘려진 사탕수수는 여러 번의 분쇄 과정을 통해 잘게 부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잘게 부서진 사탕수수 분말은 단계별 가열 작업을 거치면서 불순물을 제거한다. 여기까지는 기계가 하지만 설탕 용액의 농도를 확인하는 일은 역시 사람의 몫. 제 아무리 기계화된 설탕 공장이라 해도 그들의 전통은 살아있다.
공사 현장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모래산으로 보이지만 이것들은 모두 사탕수수 가루다. 가열과 건조를 통해 만들어진 설탕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오고 곧바로 자루에 담겨져 나가게 된다. 공장에서는 전통법과 달리 가열과 건조를 기계가 해주는 대신 포장 작업만큼은 사람들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다. 자루 입구를 봉하고 옮기는 작업도 마찬가지. 사탕수수를 수확할 때처럼 일일이 짊어지고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날라야 한다. 이곳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은 대부분 20, 30대의 젊은이들. 50kg에 달하는 설탕 한 자루를 거뜬하게 날라야 하기 때문이다. 역도를 하듯 순간적인 힘으로 머리 위에 올리는 기술은 한 달 이상 훈련을 해야 가능하다고 한다. 에어컨 시설도 없이 습하고 더운 작업 환경에서의 이동 작업. 말은 그렇게 해도 첫 만나면 땀을 식히는 게 일이다. 휴식도 잠시. 곧바로 이동 작업에 착수하는 젊은이들. 그때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 듯 하더니 작업자들의 몸을 향해 설탕비가 떨어진다. 땀으로 젖은 몸과 옷에 설탕이 엉겨붙어 온몸이 끈적끈적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설탕가루에서 떨어진 한 뭉치의 설탕 덩어리가 천막을 덮친 것. 아주 작은 양이었음에도 모두가 놀란 모양이다. 설탕가루가 뭉쳐 무게가 더해지면서 묶어놓은 천막의 밧줄이 풀어져 버린 것이다. 되도록 빨리 설탕 생산을 멈췄음에도 이미 엄청난 양의 설탕가루가 바닥에 버려졌다. 풀린 밧줄을 다시 묶고 또 다른 밧줄 역시 풀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재정비를 했다. 이상 wala pakita niyo walang napatak. Ngayon pag may napatak hindi namin equivalent sa bag, 500 bags ang isang truck nito kaya ang quantity ng volume niyan din binibigay quantity namin sa bags. 100kg 정도의 설탕이 버려졌지만 30분 가량 중단됐던 설탕 공급은 원활하게 재가동됐다. 상황이 수습되자마자 다시 설탕자루 이동 작업에 착수하는 작업자들. 디 나는 알람 kasi pagka naubos ito. Pagka puno, pagka puno. Ititigil na itaas. Pagka kulang, pagka ubos na, bago na naman siya. 트럭 한 대에는 약 1,500자루의 설탕이 실린다. 그렇게 하루 두 대 분량, 3,000포대의 설탕, 150톤의 설탕을 옮겨야 한다. 대여섯 명의 작업자가 하기엔 과도한 양이다. 서너 시간이 지나자 아무리 건장한 장정이라도 힘에 부친다. 팔과 목에 힘이 빠지고 웃음도 사라졌다. 이쯤 되면 수전증 증상까지 찾아온다.
자기도 모르게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이럴 땐 알아서 쉬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더 오래 이곳에서 일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랍. 나이는 sa loob. Buwan na sukal. Naisip ko na rin. Nasubukan ko na rin to eh. Yeah. 그 시각. 사탕수수 밭에서는 내일의 설탕을 위해 또다시 수확이 시작됐다. 약탈의 역사에서 이젠 필리핀을 대표하는 주요 수출 품목으로서 바탕가스 지역 경제의 주요 수입원의 하나로서 농민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선 사탕수수. 세상엔 화려한 많은 직업이 있지만 그들에겐 사탕수수가 빛나는 미래다. 자신의 뒤를 이어 사탕수수 농사에 몸을 던진 손주가 자랑스럽기만 한 할아버지. 시작의 역사가 어떠했든 필리핀 설탕의 대를 이으려는 손주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한편에선 어린 꼬마가 일을 배우며 벌써부터 사탕수수 일을 삶 속에 새기고 있다. 고된 일을 감당해내기엔 어린 나이지만 당차게 미래를 개척해가는 모습이 기특하기만 한데 앞으로의 바탕가스 그리고 필리핀 설탕 산업의 발전은 이 작은 아이들의 어깨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멀리 간. 그걸 하고 인증 받았던 아는 분이 나서 방이 온 정력 바빠라서 하겠네. 이러고 하겠네.